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BK 브렉을 뽑는 건데, 어제 갈았던 다이, 새로운 다이로 하니까 이제 구멍 막히고 잘 내려오고 있죠. 뒤에서 보혈로다가 이렇게 기타로 다 녹여가지고 나오면은 요 부분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제 뜨겁거든요. 막 연기도 나오고 막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물 속에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 식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저쪽 끝에 가서 이제 잘라요. 잘라서 자랄 만하게 잘라서 700kg씩 마대 담아가지고 나올 때마다 생산량의 질이 다르니까 품질이 고르게 하기 위해서 브랜딩이라고 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것이 이제 완제품인데, 이 물이 지금 물이 펄펄 끓었어요. 아침에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작업이 안 됐대요. 그래 이제 내가 와서 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여기 들어오는 라인이거든요. 이거 들어오는 라인은 잘 들어오는데 배수가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막 막아버린 게 넘치니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질 않으니까 뜨거운 게 이제 펄펄펄 끓는 상태인데, 배수 관계는 이제 요 위에 수면이 넘치면은 요거 수면이 상대면 요 넘어가지고 여기로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물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이 뜨거운 그 펜넷 줄이 그 뜨거운 게 막 계속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게 막 펄펄펄펄 끓은 거예요. 물이 끓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내가 요 부분을 열었어요. 요거 이제 유압호스로 연결했네요. 여기는 유압호스로 연결할 때는 요 선하고 요까지는 와서 같은 방향으로 하지만 요거는 이것만 잠갔다 열었다 하면 요거는 자동으로 가서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념 필요 없이 지가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별도로 회전되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가는 밸브 그놈을 이제 요거를 막고 저쪽에도 막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풀었는데 웬만큼 나올 만큼 나오고 오바돼서 나오는 거 요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문 여는 거 좀 열어줘야 되겠어요. 오바돼서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만 나오고 저거 이 통 전체가 내려가는 거 통 전체에서 빼는 요거는 막았기 때문에 오바돼서 넘치는 파이프 안에 있는 것만 넘치거든요. 그래서 열어놓고 이제 수습거리려고 반생하고 뭐 이거 열어놓고 통 받쳐놓고 물이 안 나오니까 받을 만큼 다 받아내고 그리고 뭐고 반생을 가지러 갔다 왔는데 아 외국인이 막 이걸 막는다고 막 뜨거운 물을 저 손을 대가면서 막 막고 있더라고요. 야 너 건드렸네. 아니래 지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라인에 대해 막혀 있던 놈들이 지 혼자 이제 수압에 의해서 그냥 확 밀려 터졌는가 봐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뚫겠나 생각하면서도 또 혹시나 해서 이제 요 부분 다시 잠가 놓고 요 부분 가서 또 여기도 열어보고 여기까지 잘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또 요 부분을 와서 이제 열었어요. 요것도 요쪽에 이제 유니온 없이 요놈 풀면은 여기 이제 겉돌아주는 거예요. 잠그면 따라와서 딱 압착되면서 막히고 유니온이 필요 없어요. 요놈에 갖다 연결해 풀어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반생을 갖다가 막 그 찔러보니까 계속 찔렀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반생 끝이 어딘가 하고 다시 이제 반생 길이를 재봤어요. 반생 길이가 와보니까 요거래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또 여기는 아까 여기를 풀었고 이제 또 여기를 풀었어요. 이 녹이 나서 말 안 들어요. 이번에 11만 몇천 원이고 공기 큰 걸 하나 샀어요. 24인치. 이놈을 사가지고 막 이 중앙마루다가 막 조지면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보니까 이 안에서 그 세타만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저쪽에서 막 몇 개 내려오고 그다지 뭐 별 그 이상이 없더라고요. 막힌 건 없더라고요. 근데 보통 내 생각에는 아까 저쪽에 처음 연결하는 저 부분 저 지저분한 것들이 물에 들어갔던 게 저기에 막히고 저기 뜯었을 때 이상 없으니까 또 여기 뜯었고 여기 이상 없으니까 아까 거기 갔고 가서 안 내려오니까 첫 달을 쓰시니까 여기에 와서 이거리고 이거를 또 다시 뜯으니까 이런 것밖에 안 나오고 그래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절로 물이 술술 나가네요. 아까 처음에 이제 저거 열어놓고 저런 걸 열어서 안 나오는 걸 보고 설사 가지도 반생가지도 갔다 온 사이에 확 터질 때 그때 이제 제가 밀려들는데 막 시끄러워서 확 내려갔는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다 풀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다 새지 않도록 잠가놓고 이제 그 물은 돌아요. 물은 잘 도는데 공급수가 한쪽이 이쪽 라인이 이제 공급이 들대요. 나가는 거는 잘 나가요, 지금 보니까. 그 공급 라인을 이쪽은 공급하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여기서 5바이트 되면 여기로 넘어서요. 넘어서서 여기로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고 요것도 여기로 넘어서 자연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거는 이제 청소할 때 아까 밟어 청소할 때 요 밟어 요거 열고 닫고는 청소할 때나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넘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는 건데 이게 어제 막혔다는 건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아침에 요거 열었다가 설사가지로 간 사이에 팍 쏟아질 때 아마 그때 이게 막혔던 게 풀렸나 봐요. 근데 이 부분은 잠가놨거든요. 그럼 요 저거하고 요 라인 내려온 거하고 안 그러면 여기서 넘치는 것만 오바이트 하는 것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 둘 중에서 이제 확 밀려내려면서 막힌 게 터졌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성공했어요. 어부지리로 열었으니까 뭐 그렇게 나갔겠지만 어부지리로만 생각 밖으로 기혼자나 없는 사이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잘 돌아요. 도는데 이제 공급수가 저쪽 앞에 수조에는 잘 들어오는데 이쪽이 지금 좀 덜 들어와요. 들어오는 공급라인이 요거를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이 공급라인이 큰 거 펌프가 큰 거를 잡아두는데 저 공장 전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그냥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도 여기가 꼭 필요하다면 이제 펌프를 가지고 새로 보충을 해주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 펠렛줄이 내려오면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이제 재활용품들 막 가루 쑤셔가지고 내려온 거 이제 여기서 녹여서 내려오면 아주 이 사람이 얌전하게 내려오는 모양대로 이렇게 예쁘게 벌려놨어요. 아주 예쁘게 정성 들여서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어차피 가면 잘라낼 거지만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열을 골고루 시키고 뭉치질 않아야 아쉽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펠렛이 이제 들어가서 식히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의 임무는 끝났어요. 물은 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걸로 물을 빨아들이고 그러고 나서도 여기 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여기로 모아서 여기로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깜짝이었지. 그런데 이게 꺾어져서 밑으로 쳐져 있는데 그걸 어제도 내가 바로 하라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요. 그러고 오늘도 쳐져 있는 것도 하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한 소리 하려고 딱 배로에서 해! 막 서로 강제로 그러니까 이 물 밑으로 쑥쑥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냥 이제 이 말을 안 들어요. 이랑 구배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요런 거는 꼼꼼한 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 말을 덜 듣는 게 문제야. 어떤 날은 그냥 막 유도하자고 가만히 있는 사람 막 끌어다가 심심하면 한 세 번이나 끌어박으려고 싫다는데 막 하다가 세 번 다 당했어요 나한테. 그러고 나서는 한 날 너무 서로 말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등어리 런닝 셔츠 있는 등어리 쪽에 에어건으로 바람을 살짝 불었더니 와 막 그냥 손톱만한 그 플라스틱 쪼가리를 얼굴에다 팍 던지는 거예요. 자기 등에 바람 살짝 불었다고.
그래도 심하다 싶으지만 한 번 더 해보니까 막 얼굴에다 따댕이로 막 팍! 하고 막 한 세 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얼굴이 얼얼하더라고요. 그래, 그 아들 같은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유도하자는 것도 잘못했지만 또 내가 설령 지나 옆에 일하고 있는데 더운데 그냥 먼지도 있다니까 에어로 등을 살짝 불었다 해서 그게 큰 잘못도 아닌데 그거를 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그 따갑도록 막 빡빡 그 소통만한 그 플라스틱 쪼가리들은 막 세 번이나 뿌렸다는 건 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끄럽고 없고 막 그냥 참고 말았어요. 맞고 참고 말았어요. 그런 그 다음날 아침도 얼굴이 얼얼하게 붉글붉글 하더라고요. 참나 세상은 여지죠. 아이고 웃고 말아야지 뭐 그거 아, 한심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물이 막혔던 물을 잘 풀어서 잘 되고 이제 공급수도 넘칠만큼 잘 돌아와요. 아주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문화재 소리 기능장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에, 모든 일은 이제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것 같고 참는 것 같고 예수입니다. 어쨌거나 뭐 건강하시고 좋은 생명할 수 있고 즐거운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요 밸브를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 넘치지 않게 하고 또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거하고 딱 레벨을 맞춰줘야 되는데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뭐 중간에 살짝 막히는 수도 있고 모든 물이 조금 약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뭐 어떤 데 넘칠 때는요 바닥에 전기줄이 버글버글한데 전기줄이요 이게 전부 이 물에 다 담겨있던 거 내가 이렇게 젖어서 걷어 올렸어요. 전기줄이 얼마나 물에 담겼으면 이 껍데기가 다 사가서 이래 됐어요. 전선관이. 이런데도 여기 물 나가는 물을 내가 몸을 파서라도 빨리 받아내야 된다니까. 꼭 다 아파놓고 깨면 되는데 하지 마라 이거요. 그래서 갑자기 물 넘쳤을 때는 뭐 전기줄이고 뭐고 전부 물 천봉이에요. 이런 거 전부 다 뭐. 물에 다 담겨요. 그럼 사람이 죽잖아요. 감전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요. 그래갖고 하다 중지했어요. 그래 걸핏한 막 물 넘치면은 막 물속에 전기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 그래서 여기 이 물 수위 조절이 어려워가지고 프로트리스 밸브를 달아가지고 솔 밸브를 이제 작동해서 여기 물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자동으로 넣다 뺐다는 수위 조절하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재료값이 한 7만 얼마 들어요. 그래 하자 그러니까 부장애가 아이 거기에 그런 것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래갖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매일 물이 넘치는 거죠 뭐. 그냥 저쪽에 가면요 뭐 물이 말도 못해요. 저런 데는요 전부 바닥에 물이에요. 물 물속에 전기줄이 다 있어요. 아 참나 한심하죠. 아이고 세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지 말아니까 안 하지 말아니까 안전한 사람과 가서 음식하고 음식을 해야 되니까 돈 주는 사용자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니 내가 그렇게 항의를 해서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 하지 마라 하면 끝이에요. 참나 뭐 무식하고 안전에 불감증이 있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잘못돼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자기는 무조건 전기 무섭다고 고양이 들어오면 망을 칠 때 변압기 밖에 당해 망칠 때 그 옆에 가지 말라고 당장
작업 중지하라 그래서 하다 말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렇게 전기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이, 이렇게 바닥에 물이 있는 거, 이거 물 빨리 안 나가게 프로테리스 밸브를 가지고 수위 조절하는 걸 하는 것도 맞고, 또 혹시나 잘못해서 넘치면 스스로 나갈 수 있는 배선을 파는 것도 맞는데, 그런 거 다 하지 말아요. 아, 세상은 요지죠. 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